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세차 초보분들과 이 문제를 위한 세차 방법 다섯 번째. 내 차를 잘 씻기고, 잘 닦아주고, 그 다음 이제 로션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왁스 코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잘 씻기기만 해도 깨끗한데, 이 왁스나 코팅제들을 왜 발라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죠? 피부 상태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샤워를 하고 나서 로션을 발라줘야지 보호를 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지. 피부가 되지. 이 도장미도 마찬가지로 왁스를 발라줘야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세차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세차가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세차장을 가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좋은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차 나오자마자 일단 뭘 입혀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나는 신차 출고받을 때 유리막 코팅 딜러분이 해주셨는데 해도 절대 그게 10년짜리라 한들 절대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짜리가 됐든 1년짜리가 됐든 6개월짜리가 됐든 기후 환경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행하는 거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1년이 1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고 6개월이 뭐 30일도 안 걸릴 수도 있고 하여간 유리막 코팅제들이 절대 무적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초보자분들이나 맨 처음 이제 세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난 뭐 좋은 유리막 코팅제 발라놨다 해서 관리 안 하시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왁스나 코팅제들을 시중에서 구해서 발라주시거나 아니면은 금전적 여유가 되시냐면 디테일링샵에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사람은 일단은 뭐 집에도 있고 야외에도 있고 뭐 근무 환경 뭐 회사를 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얘는 야외에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럴 때면 여기 비도 맞고 새똥도 맞고 흙도 맞고 기름도 맞고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맞고 각종 오염물들이 맞지.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맞고 다녀요. 사람보다 더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철판이어도 부식이 일어납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산성비 때문에도 부식이 일어나고 똥 때문에도 새똥이나 뭐 벌레 때문에도 부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녹이 난 차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 도장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왁스 코팅제를 어떻게 바르면은 잘 바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나씩 해드릴게요. 무락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왁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요즘 무락스가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락스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본넷 기준당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본넷 기준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풀어주고 얇게 타월로 펴발라준다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끝! 이렇게 그냥 무럭스는 뿌리고 펴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광도도 이뻐지고 이 도장면을 보호하는 어떤 코팅층이 생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저희가 방금은 이 본넷에다가 한 번 내지 두 번만 뿌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많이 뿌리시면 좋으신 줄 알고 막 다섯 번, 여섯 번 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뿌린다고 이 왁스가 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작업만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많이 뿌렸어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면은 이 타월이 이 왁스에 자꾸 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살을 남겨요. 그리고 지금처럼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있으면 이게 굳어버립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또 이 부분이에요. 차 전체를 울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타월은 좀 축축해져 있고 축축해져 있다 보니까는 이 잔사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세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는 뭐야? 막 햇빛을 보니까는 혹은 지하주차장 등불에서 보니까는 뭐야? 이런 게 언제 남아있었어? 이렇게 온 거 있어요. 근데 그때 닦아보면 또 잘 안 닦일 거예요. 그때는 왁스 코팅제를 이 부위에다가 한 번 더 뿌려주시고 닦아주시면은 말끔하게 없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왁스 코팅제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대로 뭐 본넷당 한 번 뿌리세요, 세 번 뿌리세요 정해져 있는 룰이 있거든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권장 사항만 잘 지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좋아요. 아우, 빤딱빤딱하네요. 그럼 내 차량에 어울리는 왁스가 도대체 어떤 거냐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내 차는 검정색이다, SUV다, 흰색이다, 내산 노상국 차란다. 막 왁스 코팅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 왁스가 서로 하는 기능들이 달라요. 물론 보호 목적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똥이 됐든 비가 왔든 물을 튕겨내거나 오염물을 튕겨내는 역할을 두 개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보호 목적. 그걸 바로 방호성이라고 합니다. 방호성. 왁스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사용한 이 침수형 왁스가 있고 동기가 사용한 저 발수형 왁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좋아요. 할게요. 발수영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뿌렸을 때 물 방울들이 굉장히 이쁘게 맞춰요. 이걸 비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수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비딩이 남지 않고 물줄기가 한 번에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친수영 왁스예요. 도장면이랑 친하다 해서 그냥 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면에 바짝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발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딩들이 살아있는 걸 보고 네코팅제가 아직까지 잘 살아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기가 쉽지. 이 비딩과 말 그대로 비딩, 이 물방울 모양이 좀 찌그러지기 시작한다,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친수영 같은 경우는 이 코팅층 확인하는 방법이 이 비를 맞았을 때 맺혀있지 않고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면은 코팅층이 살아있는 거예요. 일단 물을 튕겨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친수 상태는 바로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요. 물이 붙어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머금고 있지. 그러면은 발수영이 좋아요, 친수영이 좋아요라고 하는데 뭐 보통 장마 때는 물을 잘 튕겨내는, 한 방에 잘 튕겨내는 친수영이 낫고 발수영으로 왜 안 되냐, 말 그대로 막 비딩들이 맺혀 있는데 거기 햇빛이 쫙 쬐고 있으면은 그대로 물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물을 좀 더 잘 튕겨내는 쪽에 코팅층이 좀 잘 맞춰져 있고 이쪽은 솔직히 좀 보기 좋은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선호하는 발수용 타일이기는 하거든요. 비딩이 눈이 즐거움이 많기는 하지. 그렇죠. 코팅층이 잘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눈의 즐거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의 광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발수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밝은 광을 느껴요. 막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광 있잖아요. 발랐을 때 거울로 변해버리고 예를 들어 좀 흰 차나 빨간 차, 파란 차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물론 검은 차 발라놔도 반짝거리면 이쁘긴 합니다. 그리고 친수영 쪽은 보다 좀 어두운 광을 보여줘요. 좀 더 묵직한 광 있잖아요. 뭔가 곤색 아니면 검정색. 그렇지. 그런 데다 발라놓으면 고급 세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코팅제들이 그렇게 무조건 발수는 뭐 밝다, 친수로 어둡다 뭐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 코팅제를 바르면은 여러분들이 슬릭감이라는 게 생겨요. 슬릭감. 발수형은 보통 슬릭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개 없습니다. 슬릭감이 뭐냐, 왁스코팅을 발라놓고서 도장면이 미끌미끌해져요. 이게 손으로, 이 손등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매끈한. 확실히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확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왁스 코팅을 바르고서 만졌을 때 미끌거린다 라는 게 그게 슬릭감입니다. 그러면은 슬릭감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슬릭감이 있는 것들은 내가 청바지로 쓱 지나갔거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에 마찰이 있었을 때 미끄럽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이 좋아요.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지. 발수용은 저 데미지보다는 상처를 입겠죠. 아무래도 미끄러운 것과 미끄럽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은 왁스 코팅의 지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보다 좀 약합니다. 자, 그러면 내 차이는 도대체 어떤 왁스 발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뭐라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1,000원짜리가 됐든 10만원짜리가 됐든 100만원짜리가 됐든 일단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코팅층을 생성을 해놔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왁스 코팅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어 가지고서 이쪽 시장에서는 어떤 코팅제가 방어성이 좋고 발수가 어떤 게 좋고 비딩이 어떤 게 좋고 슬릭감은 어떤 게 좋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보통. 나는 내 차를 만졌을 때 난 미끌미끌 거리는 게 좋아 라고 하면 슬릭감이 좋은 왁스를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광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광이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뭐 나는 비딩이 보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난 발수각이나 비딩각이 이쁜 것만 사고 싶어 하면은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보호하는 목적과 성능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제품들이 달라지는 거지. 오늘도 저희가 지금 촬영하면서 세차장에서 계속 있는데 방금도 물만 뿌리시고 그냥 가시는 분, 그냥 물기만 닦고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 저분들은 이제 돈을 아낀다고 세차장에 오는 게 아니라 차를 닦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관리하려고. 참 아쉬워요. 이 마지막에 이 왁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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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차에서는 잘 씻고 잘 닦아주고가 80%를 먹는다 했잖아요. 나머지 20%는 솔직히 얘가 차지합니다. 그렇지. 진짜로. 세차의 완성은 왁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장면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항상 해줘야 되고, 아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와 진짜 도로에서 돌아다니다가 도청이 왜 이렇게 깔끔하고 막 반짝거려 하시는 거는 보통은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이 차량일 거예요. 다들 왁스가 발라져 있는 거지. 뭘 하신 거지. 세알람 구독자 차량 보면은 뭐 거의 뭐 전시회 모터쇼 급입니다. 빛이 나지. 초보자분들은 무락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액체로 나오는 것도 있고 고체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무락스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입에 나머지 그 윗등급들로 올라가면 굉장한 감성이 있어요. 이 비딩도 시팅도 더 달라지고요. 이 광도나 슬립감도 더 달라지고 지속기간도 달라지고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체왁스나 이런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데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안 발라주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 너무 과하게 관리하고 싶지 않고 무락스 쉬운 걸로만 관리하고 싶다라면은 뭐 이러한 무락스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차에 코팅을 하는 뭐 왁스를 입히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만 관리해 주셔도요 제 장담컨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셀프세차 하시면서 발라주시잖아요. 한 2년 3년 정도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도 한 7년 됐을 텐데 꽤 오래됐을 거예요. 이 모델 자체도 실제로 제가 타고 있던 직전 차량도 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광도는 좋다 막 야 뭐 한 번씩 광택네 뭐 막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 그만큼 관리를 해줬으니까 우리. 그럼 관리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신차처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은 세차 방법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